확실히 유리한 라인이 있으면 거기 가서 갱도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서포터인 피드스틱이 여기서 리시를 해주고 바텀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자, 일단은 장인이 일단 있기 때문에 장인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네. 상대 하이버딩 거예요. 하이버딩 거는 도란딩 시장. 하이버딩거가 원래는 되게 그 포탑 견제를 하면서 라인 강캐거든요. 네. 근데 경기 때 한번 봤죠. 그런데 다이애나도 어쨌든 한 방이 있는 챔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애나가 사실은 하이머딩거라는 챔프가 자주 나오는 챔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선수가 장인인지 아닌지는 하이머딩거를 상대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이머딩거를 골랐다는 이 고랭크에서 하니 하이머딩거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신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일단 바이가 한번 올라와 주네요. 바이가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카운터 올라오다가 카운터네 카운터. 예. 아무 아직 이래. 지금 CS를 굉장히 좀 많이 못 먹고 있어요. 압박받고 있어요. 아, 초반 그 일단 지금 그 전투가 일어나는 포지션 자체가 그 장인님의 타워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 피 자체도 굉장히 그렇죠. 자주 빠지는 것 같아서 초반에는 네. 딩거한테 조금 많이 불리하죠. 네, 불리한 네, 것처럼 양상이 보이네요. 딱 봐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대이기 네. 때문에 하이머딩거 자체가 라인 강캐예요. 아, 그런가요? 혼자서도요? 자, 그리고 램미잭스 들어갔고 여기서 네. 자, 하지만 상승 사과 되고요. 램미잭스 끌고 아, 여기 그래 잡히네요. 그러면 땅버프가 블리츠에게 아 근데 Q 실패 약간 무리했어. 근데 이거는 처형 상대에게 골드를 주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골드를 주지 않으면 경험치도 안 주나요? 그러니까 중립에게 죽은 거죠. 그렇죠. 중립에게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다행이네.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바텀에 상대를 잡았지만 오히려 손해를 본 꼴이 됐네요. 상대에게 쌈버프 내주고 원딜까지 잡혔으니까. 그렇죠. 엄청 잘하시네요. 다들 잘해요. 오, 바텀 쪽에서 또 킬? 또 나왔나요? 아, 혼자 있었거든요, 지금. 아. 여기서 그램을 맞았네요, 이거 보니까. 그램 맞았네. 한 번 더! 아, 그램 맞고. 맞고! 아, 맞아! 잡히겠네요. 블리츠. 아, 잡고 잡혔네. 예, 잡고 잡혔네요, 서로. 원래 그렇게 불싸움이 치열한가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굉장히 치열하네요. 네. 탑에서도 지금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들죠. 근데 명불이 네. 라인 강캐다 보니까 시바나에 비해서 아 지금 뒤쪽에서 거리를 안 주면은 명불이 아, 시바나를 뭐? 압박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어떤가요? 기둥기둥하지 아직까지. 기둥기둥한 거예요? 네. 그 탑도 그렇고 미드도 그렇고 약간 조금 레드 쪽이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원래 초반에 좀 그런 캐릭터들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일단은 지금 하이머딩거가 탑 쪽을 한번 커버를 해주려다가 네. 오히려 지금은 약간 시간을 번 셈이 됐고 다이애나 입장에서 네, 하지만 CS 차이는 어쩔 수 없고요. 게다가 지금 견제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배하는 거 알았으면 빨리빨리 밀면 이 한 웨이브 이 웨이브는 네. 또 다이애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미 좀 지배가 타이밍 두 번이나 놓쳤기 때문에 지금은 지배하기도 애매하죠. 그렇죠. 네. 지금도 지배하기 애매해요. 원래 가고자 했던 타이밍은 아까 한 20초 전에 네. 네. 이게 스킬 사거리가 너무 길다 보니까 또 스킬 사거리가 굉장히 긴가 보네요. 네. 이거 저기 순회를 보고 있죠. 6렙을 일단 찍었습니다. 지금 가야 돼요. 아니면 평생 지금 못 가요. 계속 불리한 라인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체력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또 못 와, 가게. 와 전제 진짜 악마같은 견제네요. 네, 이 선수 진짜 견제 열심히 하네요. 견제쟁인데요?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정말 명확하네요. 맞아도 들어가. 네, 게다가 본인 CS 잘 네. 먹고 있고 다이애나 어쩔 수 없이 도라닝 두 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도란링이 뭔 거식이에요? 효과요? 보면 체력 80에 종력 13 마라 재생을 높여주고 기본템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업그레이드 못해요. 아 그냥 팔아야 되는? 네 그냥 한마디로 효율은 좋은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좀 손해를 보는 아이템. 후반에 가서 쓸데없는 아이템이죠. 사실은 초반에는 어떤 효율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상. 그게 바로 이제 좀 지금 급하다는 이야기겠네요. 선택하기에는 CS가 부족하고. 그렇죠. 당장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아이템들을 지금 쓰는 거죠. 지금 딩거 없을 때 빨리빨리 라인 미는 게 좋아요. 딩거 오면은 또 이거 또 D9 또 뒤로 가서 또 다 못 먹고. 딩거가 그럼 약해지는 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딩거는 사실은 그 잠시만 이거 봐야 되거든요. 요 또 뺏기면은 아무 울어요. 요 또 뺏기면 아무 울어요. 안 보인다. 뺏었어요. 살아가야 돼. 다이아도 왔어요. 이걸. 자 바텀에서 킬 났고 자 이제 살아갔습니다. 이러면 이득이죠. 아무 완전 망했어요. 그리고 이 하이머딩거는 특히 마나 소모가 많아요. 심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블루가 꼭 필수로 있어야 되는 챔프인데 블루를 두 번 뺏겠다는 건. 근데 바텀에서 케이틀린이 킬을. 이 선수가 또 잘하는 선수거든요. 종탁이 선수가. 아 물론 여기 있는 선수도 다 잘하는 선수지만. 그렇겠죠. 그렇죠. 여기 뭐 방금 전에 그 채팅창 보니까 여기 챌린저도 지금 있는 거 같아요. 예. 다 그니까 다이아 이상급 다이아 1티어니까 이분이. 아 다이아 1티어면 챌린저 꼭 바로 비치죠? 다이아 1티어인데 5픽이라는 건 어? 최소한 다이아 1픽 이상이라는 어? 건요. 바이 기동 자격 허리 꺾어버리고 야 이거는 바이님이 제대로 해주신 거예요. 그나마 지금 상대편에 비해서 유리한 게 뭐냐면 네. 정글이 지금 흐렸었거든요. 아무무에 비해서 상대 아무무에 비해서 그런데 그 점은 정확히 미드 이번에 굉장히 잘 노렸습니다. 그 아무모가 초반부터 굉장히 아무모네 딩거가 초반부터 그 푸시를 좀 많이 해서 라인전에 좀 자신감이 있어서 좀 이렇게 블루 놓치고 왔는데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온 순간에 푸시에 그렇죠. 숨었다가 그렇죠. 네, 그거 노려서 이게 잘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바이가 기동타격 그 타이밍을 잘 잡았고 이제부터는 CS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고 있고 킬도 가져갔기 때문에 다이아나 블루도 있고요. 이제는 하이머딩거를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 탑은 지금 굉장히 힘들고요. 근데 원래 이렇게 중계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어쨌든 LOL이니까. 엄청 심각하네요. 아니요, 심각하진 않아요. 고비는 물어보면 돼요. 바로 조금 들어갔고, 이야, 이거 잘 빠졌는데! 진짜 이거 케이트. 빠지면서, 아. 와, 잡히긴 했는데, 케이트는 진짜 할 거 다 한 거예요, 이거. 네. 진짜 잘 빠진 거예요. 그래도 바텀 쪽에서 좀 킬이 났습니다. 다이아나 이거 노리는 거죠? 진짜 모르겠네요. 네, 모르겠어요. 그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게 한 바에 결정이 안 나네. 그렇죠. 보면 기울어지지가 않네. 그러니까 5킬 대 5킬 똑같잖아. 네. 글로벌고도 똑같고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불리한 상황 어떻게 타격해야 될지도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좀 초보들 같은 경우 어떤 게임이든지 좀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지기 한쪽으로 살짝이라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일파만파 커지는데 그렇죠. 잘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상황을 잘 빨리 벗어나는 것 같아요. 네. 요거 이렇게 쭉 반달로 쭉 나가는 거 있잖아요. 요거 요게 주력 스킬 초등딸 검기. 요게 상대를 이렇게 딱 해서 상대 맞추고 이렇게 맞추죠. 맞추면 다가가서 땡기고 여기서 와 궁이 서로 맞고 쳤는데 잡았고 아 다이아나가 잡혔어요. 다이아나가 잡혔어요. 더블킬 이거는 역으로 잘 들어왔네요. 그러게요. 게다가 4명 탑에 있는 사람까지 와가지고 아 근데 요게 또 보호막도 되고 뭐 그런 거 실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드인데 데미지 실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주변 캐릭터 주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요게 달빛 낙하 주위에서 그 이제 가서 이게 방금 달빛 낙하 이건 잡히는 거죠. 이건 잘했죠. 와 보시면 임팩트 다시 볼까요? 요게 큐스킬 네 잘 기억하세요. 왜냐면 3경기까지 이걸 봐야 되니까 오로지 알고 있는 게 좋잖아요. 네 큐로 반달 바로 요게 주변에 동그랗게 딱 끌어당기는 거 이게 달빛 낙하. 저 반달이 데미지가 지금 왜냐면 쓸데없이 큰 진파이가 나왔거든요. 근데 상대는 얘가 요거를 뽑아오는 동안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라인 유지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템차가 좀 나는 상황에서 체력도 좀 없었기 때문에 요 타이밍은 다이아나가 굉장히 잘 잡은 거죠. 그러네요. 궁극기와 함께 월광세도 요게 궁극기예요. 쿨타임 짧죠? 일반 스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 요게 상대에게 순식간에 다가가요. 그 돌진기라고 부르는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렇죠. 보면은 적에게 순간이동 해서 네. 데미지를 준다고 나와있죠. 그리고 월광세도를 즉시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다. 오. 그렇죠. 아 지금 여기 킬이
애들이 나와서 오! 아니, 그 아까 했던 건데 다시 보는 거예요. 네. 그거 못 봐가지고 설명하느라. 탑에서 때리고 뭔지 몰랐구나. 공을 썼지만 했지만 탈진까지 걸렸기 때문에 탈진 걸리면 데미지도 약해지거든요. 아. 검사 대기고 바텀 쪽도 아까 킬이 났거든요. 땡겨가고 띄우고 혼자서 하지만 와. 잡히고요. 쉽지 않네요. 저 그래파는 캐릭터 챔프 이름이 뭐예요? 블리츠 클랭크. 이게 블리츠 클랭크. 선수들이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 그랩이 사실은 성공률만 높으면 네. 굉장히 좋은 스킬이죠. 엄청 멀리까지 당겨서? 룸 타겟이라 아, 타겟팅이 아니죠. 방향만 이렇게 잘 당겨서? 그렇죠. 거기에 걸려야 당겨오는 거예요. 타겟팅이 아니라. UFO 캐치 같은 거네요. 그 뭐예요? 그 인형 잡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잡혀도 빠지잖아. 아, 그렇죠. 그거 어차피 안 빠져요. 무조건 잡혀. 더 좋은 거지. 네. 자, 어쨌든 다이애나 초반에 조금 뭐 압박을 받긴 했습니다. 어쨌든 2킬 1데스. 팀이 어쨌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레벨도 앞서고 있고요. 그러게요. 그 뭐 아까 미드에서 일어났던 네? 미드에서 일어났던 그 조금 일방적이었던 그 한타가 있었지만 그래도 뭐 지금 그것 때문에 뭐 엄청나게 막 밀리고 있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보면은 시바나가 탑에 있는 시바나가 좀 많이 본인이 말렸다는 걸 알고 철저하게 지금 탱키한 역할 워목에 가면 체력 천을 올려주는 워목에 가버스가 아니고 저는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아... 자 바텀 중에서 뭐 기동 작용을 하고 블리츠 블랙을 그리고 피드스틱 궁극기까지 잡겠죠? 예, 잡히고요. 예. 요거 잡아요. 그렇죠. 잡고 한 대 더 맞을 들었는데 일단 사는 게 성공. 포탑 바보. 좋아요. 지금 빠지라는 거죠. 왜냐면 오기 때문에 럼블이 맞전멸. 이거 뭐? 작살 맞으면. 이야, 이거는 센스. 와. 와. 자 쉴드 이거 잡혀 어쩔 수 없어 잡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센스가 진짜 있었던 게 뭐냐면 네. 보시면 위로 갈 줄 알고 예측을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여기서 잠깐 아니, 다시 봐. 왜냐면 이거 왜냐면 네. 이 시야를 봐야 되거든요. 와 근데 진짜 순발력 미쳤다. 안 보였어. 네. 위로 갔다고 생각해서 전전 아 이게 성급했어. 런블 성급했네. 어쨌든 예측 사격을 하고 네. 마우스를 거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이리로 가겠지 하고 마우스 올려놓고 던졌는데 성급한 거지. 던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쪽에서 그렇죠. 온 사람 보고 그렇죠. 에너지 내가 죽기 전에 잡을 수 있어 그렇죠. 생각하고 바로 달려든 거죠. 방금 제가 시야를 보여드린 게 왜냐면 이 사람이 딱 이 이퀄라이저 궁극기 여기다 따다닥 뿌리는 순간 얘가 부시에서 나온 게 보였거든요. 아! 쏘면서 아! 아! 아 그렇지 쏘면서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뒤에 쫓아온 사람도 딜 들어가 있으면 막타 쳐주거나 아니면 따라가서 그 마무리해주거나 하려고 왔는데 그렇죠. 갑자기 딜을 돌아서 그리고 거기서 피하는 딜은 어차피 그 사람 죽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하이머딘 거를 잡고 죽었다는 점. 그렇죠. 자 요거 럼블 위험하거든요. 럼블 와, 잡고 이러면 암호가 위험해요. 왜냐면 암호가 딜이 있는 챔프가 아니에요. 암호 아, 자체가 그렇다면 지금 제가 블리츠 믿고 싸운 거거든요. 어택은 굉장히 좋은데 블리츠 캠프가 네. 와서 바뀔 수 있는 어떨까요? 아 지금 한 명 더. 자 이거 전멸 쓰고 상대 실패. 이러면 다이애나 왔어요. 이러면 상대도 조심해야 됩니다. 다이애나가 그렇죠? 지금 라바돈이 지금 문제를 봤어요. 그 뭔가요? 마법 데미지를 마법 데미지를 최고로 많이 올려주는 챔프. 막 보면 주문력 120. 게다가 총 주문력이 30%를 한 번 더 증가. 오 비싸겠네요. 오 시바나 또 잡힐 뻔했는데. 스틸은 못했네요 이번에는. 세 번째 한번 스틸을 노려봤음. 어? 블루가 누구한테 있죠? 스틸했나? 아무한테도 스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네, 그래서 여기서 교전이 일어나서 이리 도망간 거군요. 네, 그랬나 봐요. 오버했네요. 파란 템포 자, 어쨌든 시바나도 탱 선택도 굉장히 훌륭하고 제가 보기엔 팽팽해요 지금. 10대 10이고 제가 다이애나 중심으로 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다이애나가 성장을 괜찮게 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다이애나의 팀에서 역할이 그럼 딜? 그렇죠. 딜? 딜과 함께 상대 진영 쪽으로 그냥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들면서 쉴드로 전투기 아까 말씀드렸죠. 쉴드 네. 있다고 네. 최대한 아까 딜탱 아 전투 개시를 하는 캐릭터가 큰일이 되거든요.
최대한 오래 버티면서 상대 딜을 주 딜이죠. 주 딜. 바로스 전사했고요. 지금 럼블에게 그 바로 보스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상대가 분단을 받고 여기서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중간에 교전이 일어났었네요. 네. 아 저기 우와 데미지 데미지가 왜 저래? 대 상대 상대를 우와. 자 1대1에서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할머니인 거가. 어떻게? 자 아래쪽도 싸움나고 이쪽도 싸움나고 이제 잡았고요. 아, 진영이 안 좋아. 진영이 안 좋아. 나뉘었어. 자 비장이 한 발 맞췄고 일단 서로 간에 어떤 그게 있었습니다. 피, 이쪽은 피들이 잡혔고 이쪽은 블리츠랑 하이머딩이 잡혔어요. 자 지금 바로스 등장했기 때문에 뒤로 빠질 수밖에 없고요. 전쟁터가 위아래 두 개로 나뉘었었는데 파란팀 같은 경우는 이쪽 전쟁터에서는 편이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는데 비해서 밑에 쪽에서는 파란색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이만저 빨간색 거시기들이 거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래곤 챙겨가고 있어요. 그런데 야 진짜 저거 군대 피하고 우와 이거 와드가 있었어요. 장인이네. 보고한 거야 보고. 장인이야. 이게 우연히 한 게 아니라 보시면 시야 볼까 시야로 볼게요. 에시아로 네. 다이애나 시야로 보세요. 장인이네요. 보고 피한 거야. 보고 피한 거야. 재고 있었어 이거를. 지금 이게 다이애나 시야거든요. 참했습니다. 아, 저는 대회 같은 거 할 때 개인 영상 같은 거 뭐하러 하나 했어요. 실제로는 안 하니까. 근데 실제로 개인 영상을 처음 보거든요. 잘하는 사람 개인 영상을 보는 의미가 있네요. 그럼요. 그 대회에서 그냥 관전으로만은 놓치는 부분이 꽤 많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상황보다는 장인 중심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잘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어느새 보면 오키 이데스 팀의 지금 바이오와 함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텀 라인과 탑 라인이 망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까지 끌고 오고 올 수 있었던 건 이 두 선수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끌어왔고 그럼 이 끌어온 선수들이 이제 후반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선수가 같이 성장을 해서 시간 끌어주는 동안에 고3입니다. 역시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바로 아이오니아 장화. 보면은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가 있죠. 네. 15% 감소시켜주는 거예요. 마나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부족하진 않나 봐요. 자주 풀감을 해서 더 많이 스킬을 사용하겠다는. 튕겼다. 헐. 우리 장인 튕겼어요. 어떻게 장인 튕기지? 어?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일단 게임은 진행되죠. 진행은 되는데. 네. 어쩔 수 없죠. 제접하는 동안 또. 빨리 와야지. 빨리 와야지. 핸디캡이. 그러니까. 빨리 와야지. 빨리 와야지. 그나마 다행히 카오스는 제접이 없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포즈 같은 거 안 걸었나요? 네. 아 이거 우리가 관전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진짜 실제로 안에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분들이 안 걸어줘요? 포즈 같은 거? 아 그거 왜 걸어줘요? 매너 안 돼요 포즈. 안 돼요? 랭크 게임에서 안 돼요 포즈. 아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에서 공 밖으로 차지 막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포즈 대박! 여기서 대박 났는데 첫 포즈 났다. 야 그래도 4대5 싸우는데 이 정도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바루스가 집에 있었어요. 빨강 팀 포탈이 실질적으로 이게 3대 5였어요. 지금 3대 5였어요. 이게 아까 일어난 그 교전이랑은 좀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바로 그 집 앞에서 일어난 교전이었고 네, 바루스도 네.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 빨강 팀 포탈이 사실 지금 듀딜이 누구냐면 바루스랑 다이애나예요. 근데 다이애나는 튕기고 바루스는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의미가 좀 다른 한타인 것 같습니다. 다이애나가 튕기면 안 되는데 다이애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네 빨리 오시겠죠? 지금 뭐 특별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신다고 해도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진 불리하지 않아요. 아직까진 비등비등해요. 근데 여기서 더 시간이 끌리면 진짜 다이애나 회복이 네, 불가능한 그때 힘들죠. 다이애나가 지금 워낙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셔야 될 텐데 엉클링 없는데 오시겠죠? 와야죠. 오셔야죠. 2-3부가 남아있는데. 지금 엄마 클이면 설레발떡 뛰어서 게임하고 가요. 못 가죠. 고3인데. 그 10시 클이. 네. 아, 게임 못하게 방해하는 여자들이 되게 많네요. 오! 자, 이거 끌어와서 상대 거 스틸하는 거죠. 오. ST. STU. I V 예 I V요?
뭐 AV요? 아니 아니. 에이. 아무튼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자 이제 탑에서 그래도 너무 바이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네, 바이가 그래도 럼블을 잡아냈습니다. 근데 이거 다이애나가 빨리 와야지. 네. 그 다이애나 템이 진짜 잘 났는데.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레드 팀 블루 팀 이렇게 보는 거야? 위아래 팀에 블루 네. 보라 원래 블루 보라인데 그냥 레드 블루라고 부르죠 보이는 대로. 네 레드 블루잖아요. 네 레드 블루. 아 레드 팀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좀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여유롭게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1분 1초가 되게 그러니까 지고 있다가 이제 역전으로 간다 하는데 다이애나가 튕긴 거죠. 좀 아쉽네요 내용이 저기에서. 근데 아직 몰라요. 경기는 여전히 그래도 글로벌보다 앞서 나가고 있고 다이애나만 오면은 지금은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 다들 이제 다이애나만 기다리고 다이애나가 오기 전까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죠. 낚시 중이죠 모여서. 근데 뭐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죠. 뭐 일단 블루팀 같은 경우에 좀 지금은 조금 인원수나 이런 부분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정글도 많이 장악을 하고 걸렸죠? 위험한데요. 아웃이구나. 아 이거는 살 수가 없네요. 이건 그냥 아웃이죠. 네 이거는 낙서를 제대로 했네요. 한 명 한 명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꽤 주요 인물을 지금 아 윈도우 업데이트 3분 있다 재시작합니다. 빌게이츠 크리네요. 빌크리 집안에서 럼블이 워낙 되기 때문에 와 경기 끝나겠는데 이거 끝났죠 끝났죠. 보통 이 정도 상황까지 오면은 역전이 잘 안 나지 않나요? 아 빨간 팀 이거 힘드네요. 끝나겠는데요 지금. 왜냐면은 뒤들이 지금 바로 쏜데 바로 쏘가 죽었으니 누가 막나요. 제가 막을 수도 없고. 어 SN 깨졌네요. 진짜 오랜만에 근데 SN이라니 어 아무 분께 아무도 안 맞았어요? 시간 끊은 건데? 아 달려와서 안 되죠. 집안에서 막 흑살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이거 다이애나 잘 갔는데 시작이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그 어려운 상황 이겨내고. 그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엄청 캐리해서 막 와 그리고 가졌는데? 피디 분위기를? 처음부터 어?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이오 왜 싸우지? 평타가 아프네요. 그러게요. 그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그냥 이기는 거 이렇게 하면 이긴다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경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었는데 그렇죠. 예. 그 킹이 좀 무섭네요. 아쉽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왔어요. 왔어 몰라 이거는. 이건 몰라. 왜냐면 아직 이거 지금 모를 수 있어요? 몰라. 왜냐면 아까 피드스틱이 어, 저 잡고. 왜냐면 잡고 봐봐. 잡고. 봐봐요. 그러면 봐봐. 피드스틱이 3킬 먹었어요. 피들이 살아있나요? 어, 예. 어제 저, 나왔지. 이제 몰라. 왜냐면은 봐봐. 글로벌 군대가 3천 군대밖에 안 나. 그리고 킬수는 오히려 우위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밀고 어떻게 제 나오기 전까지 이거 역전하면 장인 인정. 왜냐면 장인이 거의 한 7, 8분을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템도 정체돼 있어요. 템이 멈춰 있다고 지금.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움을 이겨낸 상황.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진 걸 이기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정도의 엄청난 그렇지.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가자. 있는 엘비스. 그것이 바로 장인어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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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비스. 고! 엘비스. 고! 엘비스. 고! 엘비스. 고! 이것이 바로 장인의 위력이 아닐까. 만약 이 게임 이끌어낸다면 아직 몰라요. 진짜 모르는 네. 상황이 그렇게 한쪽으로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아 이 저거 저기 사장님이 잡는 저거 잡는 거 좋아하시는 거 저거 뺏기면 안 바로 네. 어 이거 먹다 망할 수 있어요. 애매하게 먹다 망할 수 있어요. 탑이 파괴였습니다. 어 여기서 지금 보고 있죠. 쪼고 있죠 딜 시바라 전투 개시 우와 아 스텝 못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아 일단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장이나 흩어졌어. 안돼 진영 자체가 찢어졌네요. 빨간 팀이 파란 팀 넘킬 이거는
그냥 여기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낫네. 이거 스틸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 한 번에 들어가는 게 낫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일로 들어간 사람, 밑으로 들어간 사람 그 찢어졌어요. 네, 지형이 찢어졌어요. 찢어졌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빠진 줄 알고 진영 얘네도 빠진 건데 보니까 여기 할머니 거 그 스킬이 포탑이 남아 있고. 빨간 팀 포탑이. 아, 그러니까 이게 리셋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는 빨간 팀 골드는 더 차이가 나게 됐고 킬수는 아까 레드 팀이 좀 위에 있었는데 그건 맞아도 좀 끝났어요. 끝났죠. 끝났죠. 희망이 없어요. 용이마. 동시 스코어인가요? 동시 스코어도 아니고 그냥 끝났어요. 끝났죠. 아무거나 뽑아요. 끝났어요. 아무거나 사세요. 소원되게 밀려가지고. 좋습니다. 어? 어? 잡! 어? 잡! 파란 팀! 고! 어? 지금 왜 저렇게 안 죽어요? 더블 킬! 막! 아 근데 막아도 의미가 있나 이게? 흑인근성이네. 아 일단 막긴 막았는데 빨간 팀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억제기가 지금 3개가 밀렸어요. 3억제기. 이러면 슈퍼미니언 처리하기 힘든 걸 슈퍼미니언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큰 거? 예, 알아요. 여기 한 라인에 두 개씩 나와요. 이제 아 세 개 밀리면? 네 세 개 다 밀리면 하... 여섯 개가 나와요. 저거 영웅보다 세잖아요. 저거에 막 맞아줬고 그랬잖아요. 선수들 저거에 막 맞아줬더만. 그렇죠. 이게 힘들죠. 흑인 근성이긴 합니다만 이러면 지금 제일 미안해. 다이애나가 제일 미안해. 팀원들한테 때문에. 두 개씩 나오죠 이제. 총 여섯 개가 나가죠. 너무 힘들었어요. 저거 하나하나 다 영웅 여섯 명 더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거 정리할 동안 자기들 본진 가서 본진 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지금은 너무 많이 불리한. 그러니까 형도 카오스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AOS는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흐름이 좋았을 때 그냥 다이애나 딱 튕기는 바람에 그것도 꽤 장시간이었단 말이에요. 1, 2분이 아니라 그때도 많은 걸 놓쳤네요. 예, 거기서 이미 그 뭐랄까 그 좀 평탄한 게임 내용은 이미 거기서 끝났다는 그 힘들었어요. 예, 억징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힘들죠 이거. 이래서 재부팅 할 때 재부팅 빠른 SSD를 사용하는 거지. 굳이 근데 뭐 롤 때문에 SSD까지. 그죠? 쓰시던 분은 쓰시고 새로 사실 분들은 뭐 구입하시는 게 좋죠. EMTEC에서 SSD 안 팔죠? 네. 한번 해봤어요. 네. 네. 그럴 땐 빨리 그 부팅하는 방법은 네. 모주로 옷을 입으면. 아 모주 신발을 신고. 네. 모주 가방을 맨 채로. 그래서 모주로 옷을 막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시간이 빨리 가 있어. 오오. 너무 예쁘니까. 너무 부드러우니까. 그렇죠. 너무 가벼우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효과가 있어요. 있어요. 버프 있죠. 모주 있어요. 버프. 있어요. 뭐 막고는 있는데 요거 막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거 막는 동안 다른 데서 다 밀려오거든요. 그죠? 요것도 막으러 간 사이에 밀리는 그만입니다. 와. 기동 타격. 네, 안 되죠. 히드스틱. 여기서 싹 일방적으로 싹 잡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요. 되는데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하이머징도 컸네. 네, 아닌데요. 하이머징도 컸네요. 일방적으로 올킬하면 모르는데 그렇게까지 또 안 되죠. 아, 게다가 럼블이 너무 세요. 괜찮네요. 그렇습니다. 요거 힘드네요. 여기서 경기 마무리. 장이어른 1경기 아쉽게도 패배. 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아쉽네요. 왜냐면 초반에 불리했는데 진짜 이제 유리한 타이밍 올라가려고 싹 올라가려고 하는데 네.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느낌인가요? 이제 막 연예인 있는데 뜨려고 아니 떴어 이제 영화 빵 터졌어 야 떴다 하는데 다음 작품 뭐 들어올까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 그러고 있는데 숨겨놓은 아들이 걸린 거야 뭐 이런 느낌? 아 그것도 너무 극단적인가? 아니면 뭐 차에 누굴 태웠든지 신나서 이렇게 막 가다가 아무튼 네. 예. 물어볼까요 왜 튕겼는지? 아니 저 궁금한 게 네, 물어볼게요 일단은 또 이거 연결 안 돼요? 여러분도 궁금해 하시잖아 컴퓨터가 한때 꺼졌대요 왜? 모르겠어요 이유가 없어 일단 여기 써놨는데 왜 어떻게 된 거예요? 어찌 되신 거예요? 물어볼게요 제가 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채팅으로 왜 발을 들었더니 코드가 뽑혔어 아 코드가 뽑혔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단군님은 코드가 뽑히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다리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아니요. 저는 다리는 아니요 아니요. 다리가 길면 아니요. 코드가 뽑혀요. 저는 코드를 예. 제 다리 닿지 않는 저 멀리 놔요. 진짜 인간의 다리는 닿지 않는 곳에 거기다 테이프로 질지 말아요. 아니요, 아니요. 저분은 다리가 너무 지나치게 길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원래 저도 그렇고 사람은 다리는 꼭 필요한 만큼만 있는 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코드가 뽑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그냥 일반적인 그 컴퓨터를 끈 거랑 코드 뽑은 거 달라. 코드 뽑아서 저기 하면은 막 뭐 안전 모드 실행하겠습니다. 에이, 막 이런 이 디스크를 검사하는 디스크를 검사합니다. 막 그런 거 이상한 거 뜨면서 부팅 속도가 약간 이상하고 했더니 뭐 아까 뭐 복구하지 못한 세션이 남아 있습니다. 복구할까요?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짜증난다고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 윈도우 키면 아까 켜놨던 창들 다 뜨느라고 막 한꺼번에 다 뜨느라고 그래. 막 오래 걸리고. 코드 뽑으면 그래. 그냥 일반적인 전원 끄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네, 그랬네. 다리를 좀 줄이시는 걸로. 아유, 발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코드의 위치가 네. 잘못된 거지. 위치 선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싫은 게 멀티탭에 단추 있는 거 있죠. 저 좋은데요? 딸깍딸깍. 그 발가락으로 건드려가지고 꺼져 한두 번에. 발에 안 두면 되잖아요. 그런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 그래 발주가 안 두는데. 저 모니터 뒤에 놔요 이렇게. 저는 그 요새는 멀티탭에 다 딸깍딸 달려있잖아요. 그게 위치 선정이에요. 사자마자 전 분해해가지고 그거부터 뽑아놔요. 아, 없는 걸 사면 되잖아요. 없는 게 잘 없어요. 긴 거는 다 있어요 거의. 그래서 사자마자 뽑고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윈도우 키 뽑아오는 것처럼 왼쪽 윈도우 키. 게임마다 이거 누르면 확 되잖아요. 요즘 게임은 안 그런데. 최소화. 요즘 게임 안 그래요? 네. 다 막아놔요? 네. 위닝 카우스 안 써도 돼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 너무 구시대적인 생각. 원시 시대 살아보셨어요? 아 윙카 안 써요? 윙크? 윙카. 카우스 몰라요? 카원 쓰세요? 나이스 게임 TV에서 배포하는 게 카원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는데요? 변자님이. 진짜로? 아 장난 이분 뭐야 위닝 지금 나이스 게임 얘기하면서 위닝 카우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윙카 쓰면 안 돼요? 써도 되죠. 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카원이. 카원 써야지. 아, 이제는 카원. 나이스 게임 TV에서 배포하는 건데. 거기에 그 예전에 배포했었던 거죠. 이제는 배포한. 예 이제는. 어. 그렇죠. 거기 자동 포털이 없어요. 지누르면 자동 포털이 없어요. 아, 그건 약간 변칙 플레이잖아요. 그게 전 변칙이에요. 저는 G를 누르면 집에 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내가 피가 1에도 G를 누르면 난 안 죽어야 돼. 그게 전 스킬이에요, 스킬. 근데 롤방송이에요.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 추억에 잠시 젖은 중년 남성들의 예, 추억팔이. 주책이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추억팔이.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경 좀 아쉽게 됐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중간중간 나오는 모습이 확실히 장인다운 면모가 있었거든요. 장인의 스킬을 못 보여준 건 아니에요. 그럼요. 약간 네. 보여줬는데 포텐 터지려고 하는데 아 그건 좀 아쉽긴 한데 한 경기 더 보죠? 보는 거 맞죠? 네? 한 경기 두 경기 더 두 경기 더 보죠? 네. 아직 기회는 많아. 그러니까 저희 잠시 쉬었다가 네. 잠시 후에 2경기 3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밤은 기니까요. 여러분들은 모쥬르크와 함께하는 장인어른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밤이 길어요. 잠시 후에 뵙죠.